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자리돌입니다.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할 거예요. 이거 일단 이거 보여주고 시작해야 돼요. 아니, 저번에 쇼츠 올렸는데, 쇼츠에 그 어깨 운동하는 거 올렸었을 때, 너 어깨 그 모양인데 무슨 누구를 알려주냐? 저보다 어깨 좋으면 댓글 쓰세요. 농담이고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운동 막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과정이나 이런 뭐 부상 당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그렇게 당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쉽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악플 달지 마세요. 저 속상해요, 볼 때마다. 아무튼 오늘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가슴 운동 할 거고요. 일단 운동 전에 스트레칭은 했고, 그 이제 웜업 크림 바르려고 하는데, 평소에 탈모약을 먹거든요. 탈모약 타러 가면서 약국에서 이제 맨솔에다 웜업 로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가격은 약국에서 한 6천 원 주고 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존에 하던 웜업 크림은 짜가지고 바르는 거였다면, 이건 조금 더 간편하게 이 안에 롤이 있어요. 롤러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바르기만 하면은 로션이 발라진다. 수업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요즘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가슴에 발라주고, 그다음에 가슴 운동 하게 되면은 가슴도 쓰이게 되는데 팔꿈치도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도 살짝 웜업 시켜주고, 자연스럽게 삼두도 살짝 쓰여요. 그래서 삼두도 살짝 발라주고. 간편하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끼는, 제가 이제 프레스, 가슴이나 어깨, 미는 운동할 때 끼는 보호대를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팔꿈치 보호대입니다. 맥 데이비드사의 팔꿈치 보호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살때 이렇게 짝으로 안 팔아요. 한 개씩 팔아요. 그래서 사실 때, 인터넷에 사실 때두개 사셔야 돼요. 이맥 데이비드 사건은 한 짝씩 안 팔더라고요. 다 찾아본 결과 하나씩 팔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개를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마 하나에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두쪽한 짝을 사시면은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주의하실 점. 이 팔꿈치 보호대를, 이거 맥데이비드사의 팔꿈치 보호대를 끼실 때 이렇게 균형 안에 보면은 이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볼록볼록. 이 볼록 튀어나온 게이 여기 있죠. 팔을 보면은 양 옆을 잡아주는 거예요. 앞뒤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양옆 근육을 잡아주게끔 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껴주면은 팔꿈치 보호 완료. 항상 매번 강조하지만 이 부상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매일 운동을 하더라도 방심하는 순간 부상이라는 게 갑자기 올수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방심해서예요. 똑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부상도 방심하면 일어납니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했는데 부상이 올수 있고, 아니 와 운동 잘 되는데 무게 좀 올려볼까 하다 부상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끼는 겁니다. 이렇게 손목, 팔꿈치까지 보호 다 됐으면요, 이제 본 세트 들어갈 건데,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가슴 운동 같은 경우는 막 엄청 많은 종류를 가져가진 않아요. 가슴, 프레스, 보통 다 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인으로는 벤치 프레스를 무조건 가져가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덤벨 프레스, 뭐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딥스, 플라이 그 정도 해주고, 그래도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럼 머신들 조금 써줘가지고 보통 가슴 운동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끝내려고 합니다. 가슴 운동할 때 보통 삼두를 마지막에 10분이나 15분 정도 넣어줘요. 그래서 오늘은 가슴 운동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한 다음에 삼두 운동 10분 정도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루틴을 짜보았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다리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벤치에 다리가 안 닿아서 스텝박스를 좀 갖고 올게요. 이게 다리가 안 닿는다고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항상 벤치프레스 할 때는 가슴 운동이 있긴 하지만 발에 접지를 잘 해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발이 바닥에 안 닿는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바로 스텝박스를 갖고 오는 거 추천드려요.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스텝박스 깐다고. 키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 내 안전이 먼저예요. 네. 다시 스텝박스 깔고 해보겠습니다. 턱끝, 바 맞춰주고,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벌리고, 타임 스타트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10kg, 10kg로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헬스장마다 이 벤치프레스가 달라요. 저희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이프바가 있는 벤치프레스예요. 어떤 헬스장은 이런 세이프바가 없이 그냥 수축을 더 느끼라고 이걸 아예 빼버리고 그냥 이 바만 이렇게 거치대만 있는 이런 벤치프레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치대만 있는 벤치프레스 할 때는 이 마구리를 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혼자 하다가 깔렸어. 그럼 그 마구리, 이런, 세이프바가 없는 벤치프레스는 깔려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서 계속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벤치프레스를 탕탕 내려,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없다고 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치대가 없는 헬스장이에요. 오케이. 했어요. 했는데, 와, 못 들겠어. 안 돼요.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을 하고 제가 방금 얘기한 거예요. 혼자 만약에 이런 거치대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탕탕 옆으로 놓으면 돼요. 하지만 제가 있는 헬스장은 세이프바가 있는 헬스장이니까 마구를 끼고 이제 다시 진심 모드로 하겠습니다. 깔리는 거 보여드릴 때, 저도 당황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탕탕 하는 게 헬스장에서 사람이 없어서 상관없지만, 만약 헬스장, 사람만 6시에서 7시일 때 그렇게 해봐요. 주변에서 다 쳐다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 깔리는 게 좋겠지만, 깔리게 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 결론, 세줄 요약. 나의 무게를 알아라. 나의 무게를 알아라. 내가 할수 있는 무게를 해라. 네. 와, it's good. 되게 안 믿으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kg 맞죠? 100회에 20kg 맞죠? 20kg 12개 20 하나면은 40 양쪽이니까 80 사무게 20 100kg 맞죠? 오, 눈썹 문신 리터치 했는데 잘된것 같네요. 또 떨리네요. 항상 이제 매번 운동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고중량 내가 한번할수 있는 무게를 할때 도전할 때마다 항상 떨려요. 그래서 떨리지만 성공하면 엄청 기쁘고요. 그날 컨디션 최고. 근데 못 들었다? 아, 그러면 그날은 좀 컨디션이 좀 다운? 참 단순해요. 운동 잘 되면 기분 좋고, 운동 안 되면 기분 안 좋고. 근데 모두 운동인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날 운동 잘 됐다? 아, 그날은 내가 뭐 천하를 가진 기분이에요. 하지만, 아, 오늘 내가 가슴이 좀잘안 먹었네? 하면은, 체스트 업 해주고, 갑니다.
아씨발. 이렇게 해서 이게 세이프바가 중요하다. 예, 세이프바가 중요하다. 아, 될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 또, 아, 수축, 이게 딱 수축할 때, 아, 이완할 때 좀 잘 가져갔는데 너무 늦었나? 속도가. 그, 하다가 제가 세팅하면서 방금 체스트업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체스트업이 뭐냐? 체스트, 가슴, 업.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 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냥 가슴을 그냥 눕고 그 다음에 뭐 가슴 운동할 때 등으로 밀으라 그러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수분들 중에. 그러니까 몸이 엄청 좋고 운동 막 10년 이상 해가지고 선수분들 있죠.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저희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운동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재미를 들리시고 바프를 준비하고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막 등으로 밀라 막 그런 것보다 그냥 체스트 업을 해라. 체스트 업을 하게 되면 체스트 가슴을 업하는 순간 이게 들어 올리잖아요. 죽었을 때 벤치프레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체스트 업을 하고 벤치프레스를 하면은 가동 범위가 더 이완되고 더 수축돼서 가동 범위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벤치프레스든 모든 가슴 운동할 때 웬만하면 체스트 업을 해라. 저 체스트업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체스트업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가슴 있죠? 체스트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바끝 턱끝 정렬해준다. 좌우 맞춰준다. 체스트업 해준다. 한다. Just do it. 오케이. 100kg 합니다. 아버지의 삶의 무게 어머니의 삶의 무게 할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힘든 삶을 하셨... 80kg입니다. 이 정도야. Easy 하지, easy. Easy Boost 350, Easy Boost, Easy Slow.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메인 세트는 이렇게 30분 정도 가져가요. 가슴 운동할 때 저의 메인 세트는 벤치프레스거든요. 그래서 뭐 하체 할 때는 스쿼트를 30분 정도 해주고 등 할 때는 데드를 30분 정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편입니다. 아니 제가 유튜브 쇼츠에 그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어깨 전면, 측면, 후면 다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댓글로 야 후면 어깨 왜 먹냐 막 해서 욕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가 제가 그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뭘 하냐. 그래서 측면, 전면, 후면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가슴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헬스장 갔어. 가슴 운동 하는 날이야. 근데 한 종목만 할 수 있어. 그럼 저는 벤치프레스만 하라고 합니다. 벤치프레스 하게 되면은 윗가슴, 가운데 가슴, 아래 가슴 다 먹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화나... 그리고 이 딥스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어깨 부상을 많이 당하세요. 왜냐면은 이 딥스 하다 보면은 누구는 여기까지 내려가고 뭐 누구 여기까지 내려가고 가동 범위가 다 다르거든요. 이 어깨 가동 범위는 또 사람마다 다르고 유연성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딥스를 했을 때 최대한 내렸을 때 아프지 않는 데까지만 내리신 다음에 올라오세요. 내가 나 세다리 빌더처럼 저기 끝까지 내리고 싶다. 괜히 따라했다가 다치면은 특히 이 어깨 이쪽 이 회전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치는 순간 힘들어요. 뭐 내가 뼈가 부러졌다가 붙으면은 이게 붙는 게 과정이 보이고 붙었다 딱 한 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회전근이 한번 다치게 되면은 확실하게 다 재활이 다 되셨습니다. 이게 안 돼요. 회전근이 다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전근의 부상을 조심하시고 나의 가동 범위와 유연성을 아신 다음에 적당하게 내가 어디까지 해야 괜찮은지 그걸 파악하시고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네. 아 힘들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하러 갈게요. 카메라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굿!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플랫 벤치는 이제 플랫, 평평하다, 인클라인, 높이가 높여있다 해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인데 윗가슴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각도, 이 각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저는 이 각도를, 그러니까 이 벤치가 최대 90도까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랫 벤치가 180도고 최대 세우면 90도예요. 그래서 90도와 180도 사이에서 어느 정도 높이로 조절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보통은 90도와 180도 사이 45도가 맞긴 하지만 근데 45도가 되면은 이게 세우면 세울수록 점점 어깨 개입이 많이 되고 내리면 내릴수록 가슴 개입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45도 할 때 어깨 개입이 살짝 좀 많이 돼가지고 45도보다 살짝 낮춰가지고 30도 정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플랫 벤치 했던 거랑 인클라인 벤치 했던 거랑 이 목 살짝 다르게 한 거 차이 느끼셨나요? 제가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할 때는 웬만하면 목을 이렇게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목을 이렇게 살짝 들게 되면은 체스트업을 인클라인 할 때만 인클라인 할 때 체스트업을 상태에서 목을 살짝 들게 되면은 조금 더 이 가동 범위를 더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할 때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고개를 들라는 게 아니라 체스트업 상태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하시면은 조금 더 가동 범위를 많이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근성장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다칠 것 같다, 자세가 불안정하다, 고개 들지 마세요. 그냥 안정적으로 박으세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이거 익숙해졌다 하면은 살짝 드세요. 세팅하고 체스트업 하고 살짝 들고 자, 가운데 위 아래까지 다 했으니까 플라이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3두 운동 하겠습니다. 오늘 가슴 가슴 오늘 몸 괜찮은데? 아, 자만 금지. 뚜루뚜루뚜루 You can fly. 아하. 됐나요? 잠시 옛날 생각이 나서 플라이 한번 불러봤습니다. 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을 마지막으로 모아주면서 이 가슴에 있는 혈류들 좀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은데 세팅은 다리 어깨 돌리발꿈 정당히 벌린 다음에 등을 붙여줍니다. 엉덩이도 살짝 붙여 그러니까 엉덩이는 살짝 그냥 이렇게 몸 이렇게 일자로 박아주신 다음에 똑같아요. 체스트 업 해주십니다. 벤치프레스처럼 체스트 업 해준 다음에 팔을 잡았을 때 쭉 로봇 팔처럼 일자로 쭉 그래서 세팅을 모아서 세팅해줘요. 세팅했을 때 팔이 쫙 펴지고 가슴이 모아져야 돼요. 여기서 들이키고 후 플라이 하실 때는 팔이 최대한 접히지 않게 일자가 되게끔 하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접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접어서 하는 순간 플라이가 아니라 프레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뭐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처럼 미는 운동이 되거든요. 이거는 미는 운동이 아니라 모아주는 운동입니다. 플라이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팔이 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체스트업 모아주고 세팅하고 5대5 맞춰주고 처음에 선행 동작으로 먼저 일자바 있죠? 이런 일자바. 일자바 세팅하시고 높이는 내 눈보다 살짝 위, 눈보다 살짝 위에 있으면 좋고요. 여기서 내려줍니다. 세팅해주고 몸은 일자 서 여기서 쭉, 쭉, 쭉 보이시나요? 쭉. 이렇게 팔꿈치 위까지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 팔꿈치 아래만 왔다 갔다 쭉, 쭉, 쭉 하는 느낌으로 하면은 삼두가 잘 먹는다. 근데 이것도 물론 팔꿈치 위에는 고정하라고 했지만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해주면은 왔다다. 그 다음에 이 잡는 거.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썸리스 잡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꽉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릴 때 이렇게 잡으면은 이 접지 않은 부분 손바닥이 이 바와 접지 않은 부분으로 내린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삼두의 개입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벤치든 삼두 운동이든 미는 운동 할 때는 내가 어디로 미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게 미는 게 접지가 안 되는 순간부터는 오! 삐! 제대로 운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내가 어디로 미는지 그걸로 계속 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잡은 다음에 이 내가 지금 한번 밀었던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민 게 계속 그대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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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가슴 삼도 잘 되는데요? 한 세트만 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늘 가슴 삼두 최종 시간은요? 1시간 6분 30초입니다. 고민 체전이 이제 3주 정도 남았고요. 지금 몸무게가 공복 몸무게 한 64kg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64 유지하고 다음 주 63kg 유지한 다음에 마지막 62kg 유지하고 수분 조절 2kg 한 다음에 대회 마이너스 60으로 뛰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보이나? 오케이. 선수 라인업. 아, 이게 제가 허리가 길어가지고 선수 라인업. 선수 1번 자세. 2번 자세. 사이드 체스트. 이렇게 오늘 가슴이랑 삼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 마무리 잘 한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이 짱이에요. 또 궁금하신 거나 헬스 관련돼서 물어보시고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다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매일매일 답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맞다. 아디오스.